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허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얻은 건 정치 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검찰의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에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시 7,000평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은 LH 전현직 직원들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지역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특히 토지를 쪼개서 공동으로 매입하는 등 보상을 노린 알박기 형식의 투기 형태도 드러났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마저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시장의 부정적 신호까지 주었습니다. 일부 필지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음에도 엄청난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신도시 전체로 넓혀 조사하면 투기 사례는 더 나올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각종 개발 정보를 다루는 LH의 투기 의혹에 국민적 분노와 좌절이 큽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가담자를 남김없이 색출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 도시공사 등 유관부서는 물론 LH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